2020년 상한가요, 2021년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2022년 주식 신데렐라를 이을 2023년 수익률 빅매치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우현입니다. 일곱 명의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깨우기 위해서 9주 동안 수익률 빅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익을 주는 빨간 사과 5개를 획득하면 우승이고요. 하지만 독사과를 얻게 된다면 가지고 있던 빨간 사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빨간 사과와 독사과,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수익률 대결로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수익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아가시는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설공주를 깨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주문을 먼저 외워야겠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주식을 잘하니? 일곱 명의 전문가님들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9주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입니다. 오늘 벌써 대회 첫 주차의 금요일인데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수익률 빅매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들과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어떻게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주어진 기간은 9주입니다. 빨간 사과 5개를 모으면 우승자가 됩니다. 종목 제시 기회는 주 2회 생방송과 온라인에서 제시가 되고요.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은 최대 8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은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시총 500억 미만 전일 상한가 종목은 금지입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이거나 불성실 공시 종목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승자가 될 빨간 사과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간 포트 상승률 1위는 빨간 사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대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모든 종목이 편입되는 1주차를 지나 2주차부터 빨간 사과를 수여하겠습니다. 월간 포트폴리오 1위는 무려 3개의 사과를 싹쓸이합니다. 주간 전략으로 사과를 모아갈지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3개를 한 번에 노릴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 한 명이 주간 상승 1위를 2번 이상 하고 월간 수익률 1위까지 가져간다면 이번 대회는 산 4주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시한 개별 종목이 30% 이상 상승한다면 역시 빨간 사과 한 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녀 예방해도 필요하겠죠. 주간 수익률 최하위 1위는 독사과를 획득하게 되고요. 독사과 3개면 중도 탈락입니다. 독사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빨간 사과가 있을 때 맞교환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사과 5개를 모아서 잠들어 있는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깨울 왕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대회 안내해드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대회 5주차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인업입니다. 꿀맛 같은 매매를 알려준 김승관 메토가 이제는 대회 우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업투자 실전고수 불기둥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어두운 계절을 밝게 빛내주는 우리들의 별, 급등주 매매 승부사 급등스타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빨간 사과 도전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 대회 5주차입니다. 급등 스타 전문가님 그리고 이에맞서는 오늘은 불기둥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두 번째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대결 때 굉장히 날카롭게 맞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도 각오가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불기둥 전문가님부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꿀맛 주식에서 또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에서 또 이제 칼을 갈고 나온 이제 불기둥 전문가입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좀 칼을 이렇게 뽑았는데 참 칼이라도 뽑으면 이제 무라도 베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뭐 제시했던 첫 종목이 뭐 그렇게 일단은 뭐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직 터주잖아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투자할 때도 항상 이제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이제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수익이 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늘은 첫 번째 종목 제시했던 종목이 이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눌림이 좀 들어오는 건강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송구스럽게 됐지만서도 이제 그래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정말 제 스타일에 맞는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네.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 제가 또 하나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네. 오늘 이제 채널 보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따가 제가 또 이렇게 종목 브리핑 해드리는 거 잘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기둥 전문가님이 네. 오늘 불기둥을 시원하게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위에 맞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역시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역시 인사부터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또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항상 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가져온 종목도 지금까지 시장에서 급등했었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을 가져왔기 모멘텀?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상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살짝 이제 눌림을 줬는데 네. 저는 이제 개구리가 뛰기 전에 도움 닫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웅크려있는 자세군요, 그쵸? 지금. 제 종목도 네. 급등을 하기 전에 약간 조금 이제 도움 닫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1분기 가 끝났고 2분기가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네. 급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글로벌 협력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시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불기둥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는 대회 5주차입니다. 저희가 종목 리뷰를 먼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종목 리뷰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기둥 전문가님? 전문 네. 먼저 만나볼까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저기 제시했던 종목 네.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었죠. 네. 그러니까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2차전지 관련주 후속주로 제가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AI 로봇 이제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렇게 네 가지 큰 섹터에서 지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익률 대결 정말 이제 내일 이제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를 고르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아직 안 오른 저평가된 2차 전지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죠. 근데 뭐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제가 제시했던 날 이제 차트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요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요날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3월 28일 날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2차 전지주가 살짝 이제 조정이 들어오니까 역시나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게 캔들이 네. 좀 커 보이지만 뭐 결국은 1.8% 오늘도 한 1.88% 그러니까 스케일에 비해서 캔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종목이 이 종목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왜 과연 여기서 왜 밀렸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왜 강력한 매물을 맞고 떨어졌을까? 자, 차트를 좀 앞으로 돌려볼게요. 앞으로 좀 돌려보면은 자, 긍정적인 부분 하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두근 선관님 근데 파란색 네. 선에 그어두셨잖아요. 네, 여기, 그게 어떤 기준선인가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네. 어제의 고점이죠. 네. 자, 어제의 고점을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음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여기 앞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 제시를 드릴 때 약간 2차 전지주의 어떤 그 매수세를 붙어서 이 7,150원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기를 사실은 약간 좀 바라는 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여기를 막고 어김없이 밀리더라고. 근데 여기 앞에 밀린 이유가 왜 밀렸냐 보면은 여기 앞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차트상에서 자, 여기 파란색 선을 이어가 보면은 자, 요 자리가 지금 어때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보이시죠? 그렇네요. 그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 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죠? 자, 요 자리까지 자, 네 번의 바닥을 지금 지지를 했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가 어때요? 지금 강력하게 전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강력한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그 여기 앞에서 물려 있었던 그 물량들의 네.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21선에 무슨 뭐 저기 여자친구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요 선이 네. 여기를 자꾸 만나러 내려가려는 어떤 좀 회귀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그림에서 네. 21선을 지금 만나러 내려왔다가 오늘 또 아래 꼬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여기 앞에 자 여기 음봉 여기 음봉, 그죠? 음봉 뒤에는 항상 어때요? 양봉이 좀 나오는 그런 양음양 패턴에서 이렇게 좀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온 게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조정이 나오면 좋은 건 아니죠. 무조건. 무조건 조정이 나오면은 어쨌든 빠지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종목이 바로 튀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뭘 맞을까요? 또?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조정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PER 3배짜리 저평가 종목입니다. 유동자산이 유보자금이 2천억이 넘는 회사고 매출이 네. 3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1,300억밖에 안 되는 저평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조정 살짝 들어오더라도 더 크게 가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성원인텍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이틀 연속 음봉 나와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 문제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원인텍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불기능 전문가님 이거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수요일에 네. 그 흑기사 전문가님이 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때 오브젠 종목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어갔고 네. 이래까지 수익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네. 전세 좀 많이 되세요? 저는 근데 이제 네. 그분이 흑기사분이 이제 보통 뭐 술자리 같은 데 가면 흑기사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술을 마셔주고 대신 마셔주는 혹시 네. 뭐 독사과 같은 것도 좀 대신 네. 먹어주는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그게 목표가 달성해서 또 매도가 언제 또 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샀는지도 몰랐고 팔았는지도 몰랐는데 언제 그렇게 이렇게 번개불 콩 구워 네. 먹듯이 이제 그렇게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1위예요. 아, 지금 이제 1위에 또 달성하고 있다고. 네.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느끼고 오늘 네. 또 저도 종목 선정을 또 이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살짝 아, 이 백설공주. 네. 이제 저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단기간에 좀 끝내려고 나왔는데 아, 이게 좀 약간 매콤한 맛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약간 조금 더 상기하면서 제가 좀 더 좋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타님. 네. 예. 아직은 저희가 공개가 안 되셨어요. 예. 어떤 분인지 예상이 좀 되세요? 3주 차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예.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앵커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또 이 학원 네.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또 교육을 같이 받으셨잖아요. 배웠죠, 또. 또 우리 네. 앵커님 또 우리가 또 학원에서 공부도 같이 많이 하셨고 프로그램에서. 저 급등 중에 지금 한 달 동안 그 숨겨둔 이 노하우를 네. 이용해서 네. 지금 이제 좀 이 실력을 공개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앵커님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저일지 아닐지 흑기사 전문가님의 정체는 저희가 대회 3주차 때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어떤 분인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종목도 한번 리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급등스타 전문가님 화요일날 주셨던 웰크롬 한택 있잖아요. 네. 리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또 이 방송 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 웰크롬 한택이라는 종목을 또 처음 또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또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거리나 또 고품질의 배터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저가형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웰크롬 한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관련된 종목이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폐배터리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앵커님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이 있죠? 리튬 관련된 종목. 관련된 종목들? 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은 네.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자,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도 안... 있고, 그죠? 금량 아시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투자자라고 하면은 금량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자, 금량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금량이라는 종목이 이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만 원 밑에 주가가 있었단 말이죠. 불과 두 달 전에 만 원 밑에 있던 주가가 무려 와. 8만 원대까지 120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리튬이라고 하는 양극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그에 수혜받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장기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전기차를 싸게 팔아야 이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남길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기업들이 눈을 지금 들이고 있는 이 산업이 폐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배터리. 자, 이 망가진 배터리, 즉 사용을 한 배터리에서 이 원자재를 추출해서 배터리 원재료를 사용하는 산업인데 최근에 이 폐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무려 600조 원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앵커님 최근에 로봇 산업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네. 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네. 물론 시장 규모도 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세계 탑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네. 아, 양극재, 리튬 관련된 종목들 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웰크론 한택도 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이 웰크론 한택의 이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계속 말씀드렸었던 삼각수렴 패턴에 적용된 종목이었고요. 보시면 11월 달에 대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거의 뭐 한 80% 정도 되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네.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주면서 재매집 구간을 거치는 힘을 모으는 듯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음봉 때 화요일 날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보통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파동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파동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눌림목 구간이 이 2차 파동을 만들기 위한 힘 모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단계면 이제 곧 급등이 그렇죠. 나오기 곧 전인 이제 거네요. 시세를 분출할 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의 구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어물쩡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종목이 어디서 맞고 떨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 다음에 다음날 거의 한 6%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줬어요. 올랐어요. 근데 이 네. 종목이 6,000원 구간에서 맞고 하락이 나와줬단 말이죠. 자, 이 6,000원이라는 구간은 이 웰클론한테게 상장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되던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2012년도와 2013년도도 이쪽 구간에서 저항 구간 맞고 떨어졌죠. 자, 네.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 라인 맞고 떨어졌고 상장 직후 2009년도에도 6,000원 자리 때를 네.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항 구간 때가 웰클론한테 6,000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것이 웰클론한테 상장되고 나서 불과 직전 이번 연도 11월 달에 딱 한 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 상당히 큰 저항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하려는 밑꼬리가 나와주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다? 마지막 웅크리기를 하면서 주가 급등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종목들과의 차이점은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고 있다는 네. 겁니다. 보통 시장에서 뭐 주가가 윗꼬리 달고 빠진다라든지 네. 거래량 없이 하락하면 약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량도 그렇고 저항 구간도 그렇고 이 차트의 구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간 한번 투자해보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수단 전문가님, 근데 네. 이게 지금 완전 엄청난 매물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6,000원. 네. 내가 그럼 그 부분을 한 번 뚫긴 했는데 또 네. 뚫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네. 신고가 영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 네.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네.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한번 돌파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가는 말이 더 가는 그렇죠. 거죠. 가는 말이 더 가는 네. 시장 맞고 금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많이 올라가서 눌림목 주고 신고가가 돌파됐을 때 이전 차트의 구간이 망가질 정도로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저항 구간이 돌파됐을 때 대량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1차 편입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급등사 전문가님의 종목 그리고 이 불기둥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불기둥 전문가님은 서원인텍 그리고 급등사 전문가님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들 저희가 리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종목 전략방에서 실시간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종목 전략방에서 실시간 대응 방안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주시고요. 백설공주 급등사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역시 불기둥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설공주 불기둥이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업 고수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불기둥 전문가의 제시 종목 화면으로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의 주인공이 될 예비 백마탄 왕자 불기둥 김승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불기둥이 팍팍 터지는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란 뭔지 보여드리고 재미난 또 매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단시간 안에 빨간 사과 5개 제가 쟁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최단시간 우승! 불기둥 전문가님의 두 번째 실시간 편입 종목입니다. KT 알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불기둥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KT 알파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불기둥 전문가님, 투자 네. 포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KT 알파라는 종목 네.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제가 요번에 제가 얘기했죠.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죠. 이렇게 네 개 대세의 어떤 그런 테마가 반복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 입장, 수익률 대결에 나가는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지금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한창 뭐 재건 관련해서 뭐 건설주라든지 뭐 네. 설계 뭐 회사를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아니면 좀 바닥권에 있는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생긴 현황이에요 지금. 저희는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이게 또 수익률이라는 대결 특성상 또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섹터 중에서 어쨌든 좀 강한 섹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섹터는 이제 AI를 좀 가지고 왔어요. AI를 가지고 온 네. 이유는 우선은 AI 섹터 자체가 지금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AI의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주식이 순환매가 돌 때는 항상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요게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AI 테마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KT 알파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무슨 이슈를 받았냐? 이제 애플이 영화 투자에 투자를 한다고,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10조 네. 이상 이제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OTT 쪽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KT 알파라는 회사는 애플 TV 쪽에 이제 KT의 자회사죠. KT의 자회사인데 이제 애플 TV에 연동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 요거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KTH라고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KTH라고 그 쿠팡 관련주였습니다. 쿠팡 네, 어쨌든 관련주요? 쿠팡 관련주로 이제 요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쿠팡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급등의 끼는 있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하고요. 저희 네, 수익률 딱 맞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수익률 대결에 나갈 때는 네. 이렇게 급등이 이력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항상 사고 치는 놈이 친다고 이게 네. 급등이 나왔던 놈이 나오는 게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불변의 법칙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AI 관련주로 좀 엮였었어요. AI 관련주로 엮였는데 이제 KT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뭐 KTIS라든지 뭐 KTC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 한창 막 이제 AI로 엮일 때 이 종목 역시도 바닥권에서 꽤나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한 8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네. 그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또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뭐 이런 네.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관련 대기업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관련 주들이 대기업 네. 관련 회사들이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뭐 인수라든지 아니면 투자 같이 이제 뭐 조인해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네. 이슈와 함께 요즘에는 좀 이런 이슈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요. 그리고 KT도 KT 알파도 뭔가 네. 대기업이랑 같이 하는 그런 그렇죠. KT의 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KT 대규모 네. AI 사업에 네. 참여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LG엔솔의 뭐 자회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KTIS라 라는 종목이 이제 차트를 좀 보자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뒤에 굉장히 예쁘게 뭐가 나왔어요? 지금 조정. 예,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한 5거래일 전이죠. 5거래일 전에 장중에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23% 그렇죠. 네. 23%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영화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이제 애플 TV 관련해서 이제 OTT 관련주로 또 엮여서 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윗꼬리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바닥이 나오면은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몇 거래를 정도 지켜봤는데 네. 아래 꼬리를 계속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외로도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꾸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자꾸 물량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물려있던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조금 이제 흔드는 그런 어떤 바닥권의 움직임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선까지 계산을 하면 9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9천 원이요? 딱 9천 네. 원이 이 거래 대금의 저항대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가 딱 30%가 구간이 나오는 구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네.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또 빨간 사과도 네. 얻을 수 있는 조금 이제 수익률 대비에 맞춤 종목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월봉상으로도 봐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상의 이평선을 받고 오늘 이제 또 3월 말이니까 또 월봉이 또 중요하거든요. 3월 말에 아래 꼬리를 잘 달고 이평선 지지 를 받고 또 이렇게 다음 캔들이 약간 양봉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월봉을 만들어 놨고 네. 주봉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또 그려 놨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 놨죠. 자, 주봉상에도 지금 6,700원 라인대를 잘 지지받으면서 또 이렇게 네. 아래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이 윗꼬리를 잡으러 가려는 네.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차트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한 달 넘게 이 종목이 굉장히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종목을 들고 있었을 때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네. 이제 물량이 나온다라든지 조금만 이제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물량 받고 네. 한번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수익률 대결에 맞는 네.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박스권 이거 하단에 있고.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박스권인데 이걸 지금 돌파를 해야지 급등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근데 요가 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앞에서 네.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면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을 충분히 지금 저는 거쳤다고 있나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네.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 앞 앞에 물린 사람들의 어떤 물량을 한번 흡수하고 여기 네?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여기 물량도 한번 흡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물대적인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도 좀 위가 좀 더 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손절은 짧고 손절은 네. 6,600원이니까 대략 뭐 한 10% 미만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30% 여기 위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파동 뒤에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급등 가능한 딱 수익률 대회용 네.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그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 어때요? 네. 제가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가늠말이고요. 가늠말? 이 종말 같은 네.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뭔가 자꾸 급등이 나올랑 말랑 하는 네. 그런 급등에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보니까 계속 가늠말만 주기에는 약간 포트 구성 자체가 네.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한 종목 그리고 가는 말 한 종목을 각각 이렇게 포트에 섞어서 수익률을 좀 적절하게 네.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좀 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네. 주실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네.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손절 자체가 여기거든요. 여기 6,200원 라인대. 6,200원. 네, 6,200원 네. 라인대인데 사실상 뭐 6,200원 라인대는 여기 갭구간인데 갭을 한번 메꿨어요. 여기 앞전에 여기 갭을 여기서 지금 메웠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쌍바닥 관점에서 오히려 손절보다는 사실 이 자리가 더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내려와봤자 이게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뭐 보면은 대략적으로 네, 마이너스 8%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8%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받는다고 보고 뭐 분할 매수 접근해도 네. 뭐 마이너스 뭐 7, 8% 안에서 끊기고 자 위로 이게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는 30% 이상 그렇게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 매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자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안정적이면서도 네. 급등의 끼가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불기량 네. 전문가님이 오늘 두 번째로 실시간 편입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KT알파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등의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저희가 기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불기등 전문가님이네요. 가격 전략 한번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KT알파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3% 내외고요. 목표가는 9,01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해주시는 노하우도 항상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어떤 종목을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으로 역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의 달인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수익률 대회인 만큼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이용한 단기 급등주 매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1등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의 공주를 구하는 백마탄 왕자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놓쳐본 적 없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동국 RNS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시 종목 투자 포인트 함께 지금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1등 놓쳐본 적 없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오늘은 동국 RNS라는 종목 두 번째로 편입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동국 일단 RNS? 저는 명분이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저 항상 이 종목을 고를 때 한 종목 집중해서 고르고 이 종목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급등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웰클론 한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동국 RNS도 이 급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투자 제가, 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 동국 RN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일단 올해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최대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 희토류 생산 최대로 늘린다라는 것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을 휘어잡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조건으로 뽑았고 자, 두 번째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왜 투자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네. 네. 과거에 여러분들 불과 우리 앵커님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터졌죠? 맞아요. 그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멀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곡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곡물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느냐.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이 구현대 사료였지만 이 구간에서 전쟁 터지면서 곡물 관련주로서 1,50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네. 자, 카나리아 바이오뿐만 아니라 현대사료라는 종목도 현대사료가 아니라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6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자, 얼마 전에 이 중국의 리튬 관련된 종목들 금량 아까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국 RNS라는 종목도 미국과 중국의 이 1, 2위 기업들의 이 싸움이죠. 이런 GDP 1, 2위 국가들의 싸움에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네. 무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한일 사료처럼 이 동국 RNS도 희토류 관련된 수혜를 받아서 충분히 그러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 RNS 제가 이제 희토류 관련된 모멘텀 첫 번째 알려드렸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급등한다. 자, 첫 번째 그 공통점 말씀드렸고 네. 자, 두 번째 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앵커님 에코캡이라는 기업 아세요? 에코캡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이 에코캡이랑 단어만 들어도 아! 라는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자, 네? 에코캡이라는 종목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 리비안이라는 종목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글로벌 대기업 테슬라를 약간 견줄 수 있는 전기차 종목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그 리비안에다가 시트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협력하는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에코캡이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시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으로서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260%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월봉상의 흐름 보시면 메타버스, 이 메타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300% 넘게 올라갔습니다. 동국 RNS도 이런 급등 나오나요? 그렇죠. 자, 네. 제가 이 앞서 사례를 이야기 드린 이유는 네. 동국 RNS 또한 이 호주의 희토류 광산 기업인 ASM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접 수혜주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종목 동구알 RNS를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구알 RN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와주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이네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처럼 네. 이 상한가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간다.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동구알 RNS 같은 경우 뭐 여기 이제 2020년도 3월달에 상한가 한번 갔고요. 요 2021년도 10월달에도 상한가 한번 들어갔고요. 이런 자리도 계속 상한가. 얼마 전에도 이 10월달에도 상한가가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희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 동구RNS는 상한가가 나와줬고, 얼마 전에 ASM 대표도 한국 기업들의 희토류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이 동구RNS라는 기업이 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 게 뭐냐면 2021년 1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의 한 130% 주가 급등 이후에 정확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네. 주가가 하락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슈팅이 나와주면서 저항 구간대가 돌파된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종가상에서도 이 저항 구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남겨주는 그런 네.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쭉 하락하던 종목이 최근에 20선과 60선의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동구간 RNS가 주가 급등할 타이밍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자, 동구간 RNS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구간 RNS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5,500원으로 설정을 네. 했고요. 자, 5,5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5,500원으로 잡았느냐? 이전에 이 종목의 구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5,500원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구간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네. 것인데 저는 최근에 이 종목이 물론 5,500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량 거래량이 포착되면서 5,500원 밑에까지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조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걸로 보아해서 저는 충분히 5,5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500원 목표가에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여러분들 조금 간편하게 3,500원 기존의 지지 라인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 3,500, 목표 구간 5,50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 RNS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두 번째 실시간 편입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은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500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두 분의 편입 종목에 대해서 종목 전략방에서 전략을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백설공주 불기둥이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 비밀번호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방 역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백설공주 급등스타 검색해주시고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두 분과 함께 종목 설전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두 분이 제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썰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기능 전문가님, 저희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목에 왜 쉬셨어요? 네.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썰전하면서 너무 또 독한 말을 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우리 네. 한간에는 둘이 안 친한 거 아니냐 살짝 좀 거리감이 먼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네. 안 친하진 않고요. 네. 견제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급등사 전문가 옆에서 말씀이 없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서로 제시하신 네네. 종목을 네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항상 어제 지난주에 너무 독한 네. 말을 해가지고 서로 네. 이제 서로 이렇게 피만 이렇게 네. 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좀 제가 좋은 해주세요. 말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히토류 관련 주소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히토류 뭐 미중 무역 관련 블랙 테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아도 블랙 테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는 역시 네. 유니온이죠. 저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동국 RNS 네.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돌파해줘 박스권 상단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네. KT 알파보다 좋은 종목?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대답은 이건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럼 굿등사 전문가님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KT 알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AI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예. 제가 이제 네. 그 굉장히 불기능 전문가 좋은 분이십니다.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상하시고 굉장히 섬세하시고 네. 굉장히 또 상냥하신 분인데 앞에 뭔가 많이 깔리면 또 이래 또 이제 네. 또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또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해야 된다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이 또 KT 알파라는 종목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좋은 말만 조사를요? 조사를 해봤는데 아, 네. 상당히 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일단 우선적으로 오. KT라는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도 이제 그 글로벌 대기업 뭐 이런 쪽으로 대기업과 엮여 있는 기업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쵸. KT 알파 같은 경우엔 KT가 지분을 또 70%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또 이 튼튼한 또 대기업이 또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 무엇이냐?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 홈쇼핑 사업으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AI 관련주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애플 관련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기업의 방송 관련된 매출은 10% 네. 정도로 잡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이 AI 관련주로 그냥 테마로 엮여서 추가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KTIS하고 KTCS의 네. 이 주가 상승 보니까 최근에 네. 이 구간대에서는 KTCS는 150% 올라왔고요. 네. KTIS는 110% 올라왔습니다. 근데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못 올랐다. 100%까지는 주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드디어 KT 알파가 100% 넘는 주가 상승이 이제부터 나오는지 네. KTCS와 KTIS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비장의 카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숨겨놓고 계세요? 비장의 카드? 비장의 카드 네.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곧 나올 예정이고. 대외비라 네. 공개는 할 수 없고요. 네.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네. 사실 이제 뭐 KT 알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포트 구성에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좀 종목 자체를 그래도 조용하지만 밑으로 빠질 구간이 많이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고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AI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던 AI 테마주가 그나마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접근했던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하셔서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번 칼을 한번 날고 갈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급등사 전문가님, 토끼사 네. 전문가님의 종목 두 번째가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 네.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도달을 했고요. 네. 1위잖아요. 두 번째 종목 제시 종목이 바로 청담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 그 흑기사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종목이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또 긴장했는데 네. 보니까 15% 상승에 못 미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안심됐습니다. 안심이 나셨다. 그래서 이제 네.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제가 또 조사
해봤어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네. 매출이 91%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아쉬운 점 뭐냐? 11,500원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줄 정도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올 것이냐?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미비합니다. 웰클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매일 들어와주는데 청담 글로벌은 거래량이 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저항 구간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앞으로 좀 봐야 된다. 거래량이 없어서 쉽지 않겠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서로 오늘 2주차 종목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썰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편입 종목 저희가 오늘 동국 RNS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불규정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종목 전략방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백설공주 불기둥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불기둥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방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급등스타 전문가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에 백설공주 급등스타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여섯 번째 대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연해주실지 라인업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스윙 매매법 주식 어부 전문가님 대기하고 계십니다. EM어서는 주도주 추세 돌파 주민환 전문가님 다음 주 월요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 금요일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